XSFM입니다. IDWK 그할실의 유승균 PD입니다. 한국의 만여 명을 포함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400만 명, 사망자 수는 30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기록을 확인하다 보면 이상합니다.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의료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국가의 순서대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다니, 실제 인류가 찾아내고 기록하는 능력의 바깥에서 이 병은 더 많이 퍼져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프랑스의 홍 박사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2020년 5월 두 번째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청취자 여러분, 침착하고 조용한 주말 되십시오. 윤세민 에디터가 옆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잠시 후에 홍 박사와 다시 한번 연결을 해가지고 프랑스의 얘기 외에도 프랑스와 스페인, 특히 뭐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북아프리카와 경제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이 지중해 경제권의 다른 나라들의 상태도 혹시 알아보았는지 박사쟁이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두유는 원래 이 맛 온두유, 독일산 맥주 효모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비오틴, 이달의 PC로 만나는 컴스테이션, 정상적인 면역 기능 관리는 매일매일 NK365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 샀어. 두유? 한 두 박스 사가? 아니, 신선한 거 먹어야지. 신선한 게 어딨냐? 집이나 공장이나 다 쌓아놓는 거지. 뭘 그렇게... 온두유는 쌓아놓지 않습니다. 당일 제조, 당일 판매. 두유는 원래 그렇게. 온두유.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 라이트 맥주 효모? 야! 아, 그건 머리에 좀...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 라이트 맥주 효모. 자, 더워지면 두유의 계절이랍니다. 네, 온두유의 대표 얘기로는 두유와 콩물의 진정한 성수기는 여름이라고 합니다. 그러게요. 생각해보니까 특히 콩물 같은 경우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겨울에 신선도가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겨울에도 장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해요. 콩국수는. 네, 저도 콩국수 매니아여서 네.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름에만 먹을 수 있죠. 보통 계절 메뉴라서. 그렇죠. 시원한 콩물에 담가 먹는 콩국수의 맛, 갈증이 날 때 먹는 차디차게 냉장된 고소한 두유 한 컵. 생각만 해도 뒷골이 서늘해지지 않나요? 뒷골이 서늘하단 말은 원래 이때 쓰는 건가요? 아니요, 보통 그 살인을 저지르고 들키기 직전에 쓰는 말이죠. 그렇죠. 살인을 당하기 직전이나. 약간 갯모해가 있네요. 특히나 꽃샘추위에서 갑자기 여름으로 직행해버린 요즘 온두유를 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껍질까지 갈아 만든 진정한 콩의 모든 것, 백태와 서리태를 3대1로 비율로 섞고 태안자염과 효소처리 스테비아로 약간의 간을 한 두유. 살면서 먹어본 가장 진한 콩물, 그게 바로 온두유입니다. 액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네. 물론 이 온두유 본사가 있는 그 용인인가요? 광주였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용인이었을 거예요. 광주나 분당이나 용인에 계신 분들은 직접 사가지고 막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말고 온두유를 주문 안 해보신 여러분, 온두유는 콩국수용 콩물도 팝니다. 네. 네. 콩국수는 특히 그 다른 국수들과 먹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해주신 말씀인데 콩국수를 먹을 때마다 면을 남길지언정 국물을 남기지 말아라. 아, 그렇죠. 네, 그게 다 국물값이다. 그렇죠. 물론 저는 이제 이렇게 아쉬움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면을 그밖에 안 줘? 국물값인데? 전 너무 좋아하고. 네. 제가 뭐 지난 시간에 안승준 군 얘기했습니다만은 수많은 이 엄마 아빠 및 수많은 그냥 집에 있던 분들이 살림 실력이 이번 사태를 통해 늘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열심히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신 분들은 이 집안 요리의 즐거움을, 가정식의 즐거움을 깨달으신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네. 저는 꼭 코로나19 때문이 아니고 그냥 그동안 벼르고 있던 그 복합기 오븐을 샀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신세계가 좀 많이 열린 거예요. 요즘 거의 슬래셔 수준으로 곱창을 다루신다고. 아까도 그렇죠. 이웃 주민들의 곱창을 먹는다는 게 아니고요. 북극여우 소장이 이번 주 초에, 이번 저 목요일에 오시면서 본인이 만든 그 파운드 케이크를. 네. 아, 이게 본인이 빵 만들고 본인이 요리하죠?
재료를 아끼지 않기 때문에 수준이 올라갑니다. 아우, 레몬 향이? 네, 내가 조금만 실력이 익숙해져서 붙으면 장난이 아닙니다. 네, 마카데미안 넛하고 레몬을 갈아 넣은, 예, 그리고 위에다 레몬을 좀 얹은 파운드 케이크를, 아, 시중에서는 맛보기엔 너무 비싼 돈을 치러야 되는 음식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여름에는 이 온두유의 콩국수를 들고 와가지고, 네, 어마어마하게 꽁꽁 얼어붙은 국물에다가 쫄면을 넣은 콩국수를 한번 해보려고. 설탕파예요? 소금파예요? 저는 소금입니다. 저도 소금파예요. 네, 보통 그 저 수도권은 소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쫄면 아니면은 저 밀면 면을 갖다 써보려고요. 그럴 수도 있군요. 크게 기대하고 있어요. 네. 요리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콩물이 제공되니까요. 네. 액세스몰을 참고하십시오. 온도유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왜 웃어? 뭐가 좋다고 지금? 프랑스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네. 아니, 이럴 때라도 웃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집에 있을 때 웃는 건 좋은 일이죠. 네. 최근에 박사가 된 홍 박사와 다시 함께 할 겁니다. 그, 어제 이 시간에 말이에요. 이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프랑스가 어떤 지점에서 올 봄에 텅 비어 있었는가. 그리고, 목요일에 그 스웨덴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처가 엉성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인 연원은 없는가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그 안에는 인종차별도 있었고요. 스스로에 대한 과신도 좀 심했던 것 같고요. 그 전에 경험을 통해서 쌓여있던 어떤 경험치 같은 것도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정치의 수장의 엉성함도 네. 한몫했던 것 같고요. 나름대로 본인은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요. 네, 선거 전과 선거 후. 그러니까 약장수집도 하고 네. 했겠죠. 그 와중에 이 프랑스 국민들 그리고 다수의 유럽의 시민들은 락다운을 경험을 했고, 이제 한국에서 봤을 때는 절대로 아무것도 풀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락다운은 풀어집니다. 네. 락다운 해제하면 이제 프랑스는 어떻게 됩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증폭된 불안감은 락다운 7주차가 되어도 크게 가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나라라도 락다운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은 이 확산에 대응할 방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도 없고 의료장비도 부족하고 코로나 검사 키트도 부족하고 병상도 부족하고.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우리가 지금 방송을 시작할 때 우리 이야기로 13만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새로 고치자 프랑스의 확진자는 17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락다운 기간 동안에 7주라는 시간 동안 프랑스 정부는 시간을 벌었던 거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락다운 해제 이후에 만약 5월 11일 이후로 해제가 된다면 하더라도 프랑스 사회가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은 락다운을 지금 푼다는 거는 프랑스 정부에서 어떤 그 의료 장비라든가 병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확보를 했다는 식으로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7주 동안? 여전히 문제가 좀 남아 있는데요. 우선 병상 확보 문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원래 프랑스 공공의료시설에는 병상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서 2017년 사이, 그러니까 14년 동안에 총 6만 9천 개의 병상이 줄어들어요. 6만 9천? 이게 늘어나는 네. 게 아니고 줄어들어요? 네. 민영화라던가 그런 바람이 불었던 거죠. 그 이후 마크롱 정부가 출범한 게 2018년, 그러니까 그 이후니까 2018년에는 1년 만에 추가로 4,200여 개의 병상이 줄어듭니다. 자, 국민 6,500만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15년간 0.1%의 공공병상을 줄였고,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의 행정부는 더 많은 병상을 줄이고 있다. 네. 특히 그러니까 대도시랑 연결되는 그 통편이 발달한 도시에서는 기존에 있던 종합병원이 문을 닫는 경우가 특히 많았어요. 아, 무슨 그 뭐 파리로 상경해서 그냥 치료 받으면 되지 없애라 그래 이런 식으로 결정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의료진들이
실제로 거리도 나와서 시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지만 마크롱 정부는 사실 일관되게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병상 축소 방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병상 확보 문제로 이어진 거죠. 프랑스의 병상 수가 인구 1,000명당 3.1개 수준이에요. 참고로 한국의 병상 수가 인구 1,000명당 12.3개. 4분의 1.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환자건 아니건 중상 및 응급 환자가 아니면 병원에서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죠. 4월 30일에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파리의 중증 환자 병상 이용률은 병상수 대비 12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남동쪽에 있는 중증 환자 병상 이용률은 225%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르세유 이쪽은 코로나19 환자가 좀 적어요. 그래서 거기는 병상 이용률이 뭐 20%가 안 되는 곳도 있기는 해요. 특히 병상 확보 문제는 수도권이나 독일 근교 지역인 동쪽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남서쪽 지방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네. 아니 뭐 우리가 그 건설 붐을 많이 경험했고 현재까지도 경험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걸 지금 경험하기 시작한 중국처럼 말도 안 되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막 500병상, 1000병상 정도를 순식간에 지어버리는 이런 걸 프랑스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 건 알겠는데 네. 그러면 이 7주 동안 뭘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병상을 늘리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어려움은 동일한 수준인 거잖아요. 크게 병상이 확보됐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병상들을 어떻게든 돌린다. 추가 운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거는 한국도 뭐 프랑스에 비하면 넉넉해서 그렇지 그 한참 심각할 때 뭐 대구에서 발생한 환자들 많이 그렇게 치료하고 했어요. 네. 다른 곳으로 보내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지금 너무 심한 것 같고 그리고 공공의료시설이 부족하다면 예방활동이라도 잘 돼야 되는데 예방활동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는 마스크입니다. 네. 마스크 문제는 아직도 요즘에 가장 뜨거운 이슈이긴 한데요. 우선 3월 초에 프랑스 정부는 일반 시민의 마스크 구입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5월 3일까지 프랑스 시민들은 마스크를 구입하려면 먼저 의사에게 가서 제가 아파요. 처방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면 이걸 가지고 약국에 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스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그런데 락다운이 길어지고 또 프랑스 상황이 악화되면서 당연히 사람들은 마스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거나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었습니다. 따라서 네. 간의 수공업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유럽의 트렌드입니다. 오래된. 안 되면 집에서. 네.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천을 어떻게 바느질을 하고 이걸 고무줄로 연결을 해서 천마스크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이제 풀렸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풀려서 이 공정 마스크, 프랑스의 공정 마스크가 한 장에 2유로에서 5유로 정도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라고 발표됐습니다. 2유로만 해도 한 2,700원대요. 한 장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프랑스의 공정 마스크는 필터 기능을 갖춘 천 마스크입니다. 그게 공정 마스크예요? 아, 이거는 네. 좀 이해가 필요한 게 국가에서 물량을 확보해서 저가로 푸는 지금 저희가 한국에서 보기엔 이건 저가가 아닙니다만 그런 공정 마스크라고 부를 수 있는 물건 중에 그 필터링 F 등급을 갖추고 있는 것을 공급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월요일부터 풀렸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지는 아마 여러분도 예상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한 장이 20유로에 판매되기도 했다고 해요. 2만 7천 원. 그런데 그런데 프랑스 정부에서는 마스크 가격에 상한가를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해서 무리를 빚었습니다. 아, 이거 한국에서 탄핵이야, 탄핵 이러면.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마스크 생산에 들어가는 원가는 한 장에 600원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구정당인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 봐도 네, 이것은 수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마린 르펜이 그런 말을 했다. 네. 한국으로 치면 김문수가. 반면에
이번에 지자체에서도 마스크를 대량 주문했고 또 이 지자체에서 주문한 것은 무료로 배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역마다 주민에게 배포하는 마스크의 수량은 달라질 수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F등급을 공적 마스크로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극히 드물고 네. 대부분 국가의 공적 마스크가 천마스크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프랑스에서 현재 공적 마스크로 인증받은 제품들의 모습을 보면 좀 참담한 기분이 듭니다. 네, 저도 그 홍 박사가 보내주셔가지고 그 사진을 봤는데 그냥 그 부직포 같은 게 이렇게 접혀져 있다 펴지고 코끝 쪽에 그 와이어 조그만한 게 아마 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 정도의 마스크 F등급을 붙일 수 없는 것이고 이게 이제 제가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그 대만이 초기에 이제 시민들에게 주었던 공적 마스크가 이것보다 퀄리티가 조금 더 좋은 수준이거든요. 그게 이제 대만이나 한국이랑 비교해보면 참담하고 일본이랑 비교해보면 조금 나은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거라도 써야지 하고 썼던 그런 마스크 정도 수준이군요. 네. 사실 제가 이거 그 뭐 굳이 말할 필요 있나 싶은데요. 그 지금 공적 마스크 가격 높다고 하는 주변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좀 알려주십시오. 누가. 예. 여튼. 그 한참 그 세민 씨가 말씀하신 그 논의가 있을 한국에서 그 마스크가 효용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단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한참 있었잖아요. 네. 그 몇 달 전에 한국에서 이루어졌던 논의가 지금 프랑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덴탈 마스크는 최대 가격이 정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한 장에 95세트, 한국 원으로 하면 한 1,300원 정도 됩니다. 네, 덴탈 마스크라고 말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디자인의 네, 물건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마스크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대형 마트에서도 이제 구입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예상 가능하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판매처로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파리 13구의 한 대형 마트에서는 덴탈 마스크 세트, 그러니까 50장이 들어가 있는 이 한 통을 한 사람당 하나씩만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한 수량이 1시간 반 만에 다 판매되어서 줄을 서도 구입하지 못한 이들이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네, 이거 우리의 뭐 2월 달의 모습이네요. 네. 이렇게 어찌어찌해서 마스크 수급이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락다운 이후 프랑스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이 방침은 4월 말에 발표되었고요. 이걸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경찰, 군, 보안 요원 등이 인력이 동원되어서 사람들을 감시하고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처벌할 예정입니다. 말 그대로 극적인 태세의 전환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게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3월 초에 프랑스 정부는 마스크의 비효용성을 강조했습니다. 4월 13일 특별 연설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대중에 대한 마스크 보급을 언급하면서도 또 일반인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굳이 한마디도 얹은 바 있거든요. 아, 4월 13일이면 우리 총선 직전 수준이에요? 거의 지금인데, 요즘인데? 네. 그리고 또 프랑스 정부에서 나온 마스크 관련한 발언들이 일관성이 없어요. 다른 이 발언들을 좀 쭉 읽어가면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네. 우선 2월 28일 올리비에 베랑 보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자가 아니라면 마스크는 소용이 없다. 3월 4일 스위스 엔디의 정부 대변인. 일반 시민은 마스크를 사서도 안 되고 살 수도 없다. 왜냐하면 정부 방침에 따르면 처방전이 있어야만 마스크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용 마스크는 부족할 리가 없다. 수해 전부터 비축해 놓은 의료용 마스크가 충분히 있다. 아, 그 이분 뭐 퇴근하다가 누구한테 안 두들겨 맞았을까요? 아니 마스크가 부족하지 않다는데 시민들로 사지 말라 그랬다고요? 의료용 마스크가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요. 어허이. 네. 3월 6일 올리비에 베랑 보건부 장관. 일반 대중의 마스크 착용은 불필요하며 권고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11일 제롬 살로몬 보건국장. 일반 대중은 마스크를 써서는 안 된다. 소용이 없다. 응? 괜히 보호받고 있다고 안심시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에?
잠깐만요. 예. 3월 18일 제롬 살로몬 보건국장. 마스크는 효용이 없다. 거리 두기가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예방책이다. 4월 3일 여전히 보건국장의 말입니다. 일반 대중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현재 대체 마스크가 생산 중에 있다. 이거는 그 사이에 누가 제롬 살로몬 보건국장을 죽이고 다른 그, 사람으로 네, 행세를 하고 있는 거네요. 페이스 오프. 네. 그리고 나서 4일 후인 4월 7일 올리비에 대랑 보건부 장관. 일반 대중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도 아니고 권고사항도 아니다. 이 사람 아직 안 죽었네요. 4월 13일 마크롱 대통령. 5월 11일부터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공적 마스크를 마련할 것이다.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은 직업군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은 일반화될 것이다. 예. 4월 22일 제롬 살로몬 보건국장. 나는 이전부터 대중의 마스크 착용에 찬성했다. 이거 봐, 네. 죽은 거예요. 죽었네. 네. 누가 죽였네. 딴 사람이네, 이거. 아니, 이거 어떻게 한 달 만에. 프랑스의 언론이 어제의 신문을 모두 폐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니까. 이거 태용호보다 더 하잖아.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4월 28일 에드와르 필립 국무총리의 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연구진들이 처음에는 일반인의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고 했었다. 하지만 현재 이들은 착용하는 것이 착용하지 않는 것보다 덜 위험한다고 말한다. 여기 사람들 되게 그 일반성이네요. 남 탓을 하면서 말을 바꾸네요, 주로. 네. 그 홍상수 감독의 영화 제목 있죠?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그렇죠. 이게 생각이 납니다. 네. 또한 프랑스보다 훨씬 이전에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경험한 국가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네. 근데 그 상황을, 그 다른 국가들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도대체 무엇을 배웠는지 저는 답답할 뿐입니다. 코로나19는 중립적이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인류는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받잖아요. 가장 확고하고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는 생각보다 무능한 정치인들을 많이 뽑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석대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솔직하게 마스크가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확보를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야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네. 그걸 안 하고 거짓말을 계속 해왔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네요. 그러게요. 병상 확보와 마스크에 이어서 세 번째로 코로나 검사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네. 지난 4월 말에 국무총리가 락다운 해제 이후에 주당 70만 건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발표 직전 프랑스 전역에서 실시된 테스트는 일주일에 25만 건이라고 해요. 네. 이는 실제로 주목할 만한 변화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3월 20일까지만 해도 프랑스에서는 하루에 4천 건을 테스트하는 게 고작이었기 때문인데요. 예. 이것은 3월 말 이후에 프랑스 지자체들이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도입하는 등 여러 국가를 벤치마킹하면서 검사 건수가 주목할 만큼 늘어난 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에서는 아직까지도 유증상자가 모두 검사를 받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이 가장 경험 못한 포인트죠. 이게 참 시간차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은 이제는 드디어 잠재 감염을 경험했을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시간차의 문제군요. 이게 먼저 광범위하게 퍼져놓으니까 주당 25만 건이면 결코 적은 역량이냐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것도 부족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마지막으로 역학조사도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네. 지난달부터 프랑스 정부는 스탑커빗이라는 이름의 어플리케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준비 중이에요. 네, 아직도 준비 중입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폰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그리고 프랑스인의 25%가 그러니까 4분의 1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요. 높네요. 네, 특히 70세 이상의 44%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크게 효용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더불어 개인의 자유 제한이라는 주요한 문제로 인해서 락다운 해제가 예정된 5월 11일까지 이 어플리케이션이 준비되지 않을 거라고 보건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이동 경로 공개에 대한 이야기군요. 네. 네.
이 개인의 자유 제한과 관련해가지고 4월 초였죠. 프랑스의 한 변호사가 프랑스 경제지에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침을 개인의 자유를 치명적으로 희생시키고 있다면서 한국을 전체주의 사회로 매도하는 글을 기고한 바가 있고 이것이 또 경향신문 4월 12일자 기사에서 소개가 되면서 한국에서 논란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이게 또 한국에서 외신이 들어올 때의 문제점 혹은 뭐 프랑스 언론 매체 자체의 문제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글을 올린 사람이 기고한 사람이 방역 전문가도 아니고 이 사람의 글이 한국 언론 전체를 이렇게 여러 번 탈 일인가 하는 궁금증은 있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데요. 한국을 잘 알지도 못하고 방역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한 말이 프랑스 신문에 버젓이 실리는 걸 보면서 저는 약간 좀 비참함을 느꼈는데요. 나름 이제 프랑스에서 한국학을 하는 사람으로. 네. 그러니까 프랑스 미디어가 제대로 된 전문가를 초빙할 만큼의 인력풀을 구성할 필요를 이제까지 못 느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아, 원래 이게 PD하고 작가들이 게으르면 야바위꾼만 많이 들어와요. 편집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에도 게으르면... 한국 전문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력풀을 구성을 아직 안 했던 거죠.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이때까지는. 홍소라를 데려가라. 내가 불어만 할 줄 알면 추천서를 써주겠네. 그리고 이런 스피커가 자국 우월주의에 비추어서 한 말에 굳이 한국 사회가 관심을 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한국 사회도 뭐 성숙해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양반들한테 먹이를 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스피커가 나오는 감정의 기전은 이해가 되네요. 한국이 굉장히 높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또 이 개인의 자유 부분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기네 나라의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네. 네, 그 두 개를 잘 버무린 발언이네요. 네. 질투. 네. 어쨌든 이렇게 락다운 7주 동안에 프랑스에서는 아주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락다운 해제를 준비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락다운 해제가 너무 성급한 결정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요. 반면에 7주면 사실 굉장히 길거든요. 지금 50일째예요. 네. 네. 그래서 해제를 기다리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락다운 해제의 이유는 경제적인 데 있다라는 데는 사회 전반에 동의가 있어 보입니다. 당연합니다. 현재 프랑스는 2020년 1분기 국내 총생산이 6% 감소할 것이고 네. 2020년 전체로는 9%가 감소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한국의 IMF 수준과 거의 흡사하군요. 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로 가장 부정적인 수치고요. 이미 2019년 4분기에 국내 총생산이 0.1% 감소한 바가 있거든요. 프랑스 경제가. 네. 아마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가 채무는 115%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너스 성장은 예견되고도 남았죠. 이게 이제 지난번 대선에서 프랑스 국민들이 에마뉘엘 마크롱을 뽑은 이유가 별로 믿을만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얘한테 던져놓으면 경제는 잘하지 않을까 네. 정도의 기대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마크롱의 대처 때문에 결국 경제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마크롱 정부의 경제정책은 굉장히 기업친화적이고요. 그죠. 네. 이제 락다운 해제 시의 상황을 좀 들어봐야죠. 네. 락다운이 해제되면 프랑스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염두에 둔다면 외출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카페나 식당, 극장 같은 장소는 별다른 지침이 있을 때까지 폐쇄된 채로 유지하고 네. 그리고 코로나19 치명률이 높다고 알려진 그런 노약자들을 돌보고 있는 시설은 5월 11일 이후에도 락다운 상태가 유지될 방침입니다. 하지만 아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택에서 주거지에서 100km 반경 이상 장거리 이동은 불가능하고요. 거주지가 속해 있는 지방 경계를 넘어가야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5천 명 이상이 참여하는 여러 스포츠나 축제, 공연 이런 행사들은 9월 이전까지 개최가 불가능하고 네. 실내 스포츠나 그룹 스포츠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또요, 시청 결혼은 연기를 계속 해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운행률을 최대 70%까지 확대할 예정인데 네. 파리 지하철 공사 사장은 이게
과연 가능하기는 할까라는 의문을 던진 바 있습니다. 아, 지금 노동자를 당장 충원해야 될 수도 있겠군요. 숙련된 인력을. 네.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다 듣고 보면은 한국이 지금까지 실행해온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보다 여전히 훨씬 세고요. 네. 이건 이제 락다운 해제라기보다는 준 락다운의 형태 정도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나가서 일을 하라는 거죠. 아하, 아, 나가 함부로 싸돌아다니지 말고. 그럼 이제 어느 나라가 더 개인의 자유를 침해했는가 다시 한번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게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락다운의 점진적 해제라고 하는데요. 이 점진적 해제는 지역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띠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대응에 관해서 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네. 예전과 같지 않게. 어쨌든 현재 정부는 프랑스 전역을 코로나 확산 정도와 병상 가용률을 기준으로 해서 녹색, 주황색, 적색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예. 크게는 녹색, 적색으로 나누고요. 좀 더 세분화하면 세 개로 나누는데요. 대략 서쪽은 녹색, 북동쪽과 수도권은 적색, 그 사이에 주황색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가 필수가 됩니다. 뭐 한국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네. 유럽 국가 중에 쉔겐 조약을 맺은 국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또 무슨 비과학적인 소리예요? 그렇죠. 유럽인들은 코로나에 강한가 봅니다. 아니, 너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많이 죽었다고. 만약에 한국인이 프랑스에 오고 싶어요. 네. 지금 한국에서는 지역사회 감염, 신규 감염이 거의 없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지만 한국인은 유럽인이 아니기 때문에 프랑스에 들어온다면 자가격리가 필수가 됩니다. 이건 거의 지금 일본에 들어가는 한국인 자가격리하는 거하고 똑같은 수준. 아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동선관리는 중요하니까 동선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지. 근데 지들끼리 그냥 내보내준다는 게 지금 스페인 20만, 이탈리아 20만, 영국 19만 이거 보고서 할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뭐, 이것도 큰 문제예요. 이것도 지금 얘기해 준 것도 또 뭐가 있어요? 계약입니다. 계약. 네. 락다운 해제 직후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개교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개교를 하려는 것과 프랑스가 지금 개교를 하려는 거는 시간이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2만 5천 명 사망 와중에 개교를 한다. 학생을 등교시킬지 원격 수업을 할지는 학교더러 자체적으로 결정하라고 했습니다만 등교를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유치원생 같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유치원생은 너무 어려서 마스크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고 있을 수가 없는 너무 어린 아이들이다. 아니, 과학을 배운 사람이 프랑스에 없나 느껴질 정도로 이 모르겠다를 전제로 하는 방역이 없네요. 아이고. 그리고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코로나 유증상자일 경우에 하나여 예외적으로 착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코로나 유증상자면 음압병상에 가야지. 그렇죠. 학교를 가서 마스크를 차고 있으면 어떡해. 정말 큰 문제가 맞군요, 홍 박사. 그리고 교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려울 때 하나여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했습니다만, 아, 그럼 사람이 2m 바깥에 있으면 벗었다가 2m 안으로 들어오면 마스크를 차라. 아이들이 한 자리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차다 벗었다 이제 애들이 그쵸. 뛰어다니면. 그러니까 5월 5일에 마크롱이 그 의료진 자녀를 수용하고 있는 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모습이 또 TV를 탔어요. 네. 근데 그 와중에, 그 몇 분 안 되는 와중에 아이들은 이미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앞에 대통령이 있으나 없으나 아이들은 움직여요. 이게 과연 거리 두기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역설적으로 보여져 버린 거죠. 마크롱을 찍고 싶지 않다는 아이들의 표심을 뜻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원래 그렇다. 네. 아. 타가소도 개원을 하는데요. 타가소 시설마다 1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유아는 마스크 착용을 금지합니다. 다만 타가소 근무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고요. 이게 무슨 의미죠?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리고 아무리 초등학생까지의 연령에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낮다고는 하지만 이게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프랑스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성이 의심되는 가와사키병 아동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학교 문을 여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동을 매개로 지역사회 감염이 더욱 확대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이들이 교사와 교직원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한다라는 말인지. 아이들이 증상이 없어도 병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결국엔. 그렇죠. 네, 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지금 250명이 좀 넘는 사망자들 가운데서 그 어린 희생자도 있습니다. 네.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애들은 괜찮다라는 전제를 버린다고요. 방역당국은. 근데 지금 2만 5천 명 희생자가 넘어가는 와중에 이런 구분을 하고 앉았다. 마스크를 더 만들 생각을 안 하고. 따라서 지금 계약을 하더라도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는 학부모 비중도 높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식적이죠. 희생자들은 이제 그 단체로 계약일을 늦춰달라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자체는 요청하고 있는데 정부는 강행 중. 네, 그러면서 대통령이 학교에 찾아가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이거 보세요. 정부가 아동의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여준 거죠. 홍보를 한 거죠. 말하자면. 아니 그럼 애들을 안 만나야 신경을 쓰고 있는 거지 요즘은.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아이들을 만난 그 자리에서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썼다 벗었다 해요. 오 마이 갓. 네. 그렇군요. 이거는 북극여우 소장님이 말씀하신 스웨덴의 경우와 정반대네요, 지금. 거기는 너무 과학적으로만 일을 처리하려고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여기는 지금 너무 정치적으로만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과학 안 배워서 제가 이런 말 쓰는 게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비과학적일까 싶은 황당함이 있네요. 네. 예, 예. 근데 이게 그 감염병이라는 게 계급도 안 따지고 돈이 많은지 적은지도 안 따진단 말이에요. 지위고하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면 실제로 지금 학교에 제일 가기 싫은 건 선생님들일 거예요. 그렇죠. 특히 어린 아이를 두고 있는 선생님들은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죠. 아, 그러게요. 그리고 자녀를 봐줄 곳이 없거나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돈이 없는데 직장에 나가야 하는 사람들도 부모들도 아이들을 무조건 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이러면은 확실히 저소득층이 더 불리하죠. 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 방송을 준비할 때까지는 제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야기를 듣는 게 나았네요. 듣는 게 나았어요. 네. 이 즈음에 듣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뭐 그게 정치인들이든 뭐 당국자 방역 당국자들이든 과학자들이든 누구든 간에 와 그 단체로 조금 이렇게 좀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네요. 이게 그 이 사태가 지나고 나면 이 각국의 대응 방법과 결과들이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서 나오겠네요. 그러게요. 네. 그때 프랑스는 굉장히 특이한 사례로 보고가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20, 30년이 지나야 우리의 정치가 이렇게 멍청했구나를 깨닫는 때가 오는데 네. 네. 그게 제가 몇 살 때일지 모르겠습니다. 좀 빨리 왔으면 해요. 그 홍 박사 심심하니까 그 네. 그동안 저 한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계속 귀찮게 굴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사람도 심심했거든 그동안. 아하. 한국 얘기 많이 들었죠? 네. 많이 들었죠. 처음에는 프랑스에서 저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걱정을 했어요. 그렇죠. 특히 그 31번 확진자 이후부터. 근데 지금은 완전 전세가 역전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왜 안 들어오느냐. 그렇죠. 그런 데서 살고 있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실제로 이제 며칠 전부터 한국에서 지역사회 신규 감염자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프랑스에서도 알려지긴 했는데 저도 그 지금 현재 제가 프랑스에서 겪고 있는 상황이랑 너무 다르니까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저는 한국의 상황을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느꼈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 프랑스 사람들한테 이 소식은 아마 굉장히 믿기 힘든 정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실제로 이걸 못 믿고 있다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쪽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중국과 한국과 뭐 다른 아시아 국가를 구분하지 않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한국이 신규 감염자가 제로래 그러면 중국처럼 거짓말했겠지. 아, 뭐 이해가 부족한 측면도 있고 원래 관심이 없는 나라니까. 네, 그런 게 굉장히 그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여전히 그런 다른 국가, 그러니까 좀 거리가 멀거나 정서적으로 먼 국가에 대해서는 편견은 여전합니다. 물론 프랑스 언론에서 한국이 대만이나 홍콩과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잘한 국가 중에 한 곳으로 자주 거론되기는 하지만요. 그 트럼프 지지하는 이 미국의 극우 성향의 사람들, 주민들도 집회 나왔을 때 보면 동아시아의 국가들, 일본을 제외하고는 이게 잘 대처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거의 믿지 못하고, 왜냐면은 이 지역에 대해서 원래 무시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이유가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 지금도 많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한국은 참고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그 나라는 저, 김정은이 다스리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예. 예. 예, 몰라서 그런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프랑스 언론은 보통 자국을,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계속해서 보통 이제 자기 나라를 유럽 국가, 다 유럽의 다른 국가랑 비교를 해요. 그래서 실제 기사를 찾아보면 유럽에서는 독일이 좀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독일처럼 못하나? 이런 류의 기사가 더 많습니다. 네. 저희들이 보기엔 다 지옥입니다만. 여튼 차이가 있습니다. 네. 국가들별로. 네. 네. 그래서 뭐 이번 그 팬데믹 사태로 한국에서는 유럽이나 미국이 그렇게까지 선진국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한국이 생각보다 강한 나라였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네. 한국의 언론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만큼 뭐 한국 엄청나구나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럽은 유럽이니까요. 네. 늘 하던 가락이 있겠죠. XSFM입니다. 스레드가 늘어서 CPU만 바꿔 쓸 수 없다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까요? 맞긴 맞는 말입니다. 당황한 마음을 추스르고 컴스테이션에 전화 주십시오. 초고사양 주류의 시장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적당한 스펙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건강을 위해 검색 또 검색. 그런데 정상적인 면역 기능은 챙기고 계세요? 건강의 기본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 내 옆에 탑 매일매일 NK365. 우리 아이 성장기부터 NK365 키즈.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들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숱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휑한 느끼는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 라이트 맥주 효모. 광고를 듣고 왔고요. 볼이 엄청 뜨거워진 핸즈프리가 없는 홍소라 박사와 함께하고 있고요. 그 프랑스에 다 핸즈프리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씨가 많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아마 홍소라 그 박사님만 없어요. 네. 지금 볼에 대고 계신 폰은 튀겨도 될걸요? 아, 그렇죠. 지금 계속 볼로 막 전화기 버튼이 눌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 사실은 이 홍 박사한테 들으면 참 좋을 이야기는 이겁니다. 오늘 수술 시작하면서 제가 윤세민 에디터하고 이야기했던 지중해 경제권에 있는 나머지 나라들, 이 확진자가 엄청 빨간 원 크게 돼 있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데 말고 뭐 그리스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습니다만 이 지중해 위쪽에 있는 나라들이 자기들한테 경제적으로 끼치는 영향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모로코, 서사하라 이런 나라들이 지금 상태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뉴스의 시각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게 한국 뉴스는 지금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되게 신났어요. 근데 코로나19를 보여주는 이 지도는 선진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희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예. 그냥 선진국이 우리 의료진 얼마나 많아요.
우리 검사 키트 얼마나 많이 확보했어요. 이걸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제 눈에는. 다른 나라들도 충분히 많이 퍼졌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에서 보는 알제리나 리비아나 모로코의 상황은 어떠한가? 튀니지나 이런 걸 좀 듣고 싶어요. 일단 북아프리카 상황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제가 프랑스 해외령.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 그죠. 그 얘기도 먼저. 한국은 이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해외 식민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잠시만요. 중앙 재난 문자가 왔어요. 지금까지만 해도 제가 지금 프랑스 잠깐만요. 잠시만요. 저한테 저 긴급 재난 문자가 와서 홍 박사 목소리가 끊겼어요. 네. 한국은 이런 일이 잦습니다. 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지금 프랑스 해외령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프랑스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가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프랑스 내에서 정말 상황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잊혀진 곳이죠. 그러니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또 재난 문자가 왔어요. 아, 예. 한국이 자주 그래요. 네. 요즘 한국은 재난 문자가 계속 오거든요. 네, 외롭지 않게 해줘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어쨌든 상황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정말 잘했다라고 제 눈에 보이는 부분 투명성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프랑스랑 비교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말해도 되나요? 됩니다, 이제. 예,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요? 네. 네. 아, 손을 바꿔야겠다. 귀 아파. 예. 할게요. 네. 지금까지 제가 프랑스 상황이 얼마나 지금 좋지 않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프랑스 내에서 훨씬 더 상황이 열악한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잊혀진 장소들이죠. 보통 프랑스 하면 유럽에 있는 프랑스 영토를 생각하기 마련일 텐데요. 네. 하지만 프랑스에는 여러 해외 영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들루프, 레이뉴옹, 마르티니크, 마요트, 프랑스령 기아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생마르땡, 누벨칼레도니 등등.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5대양 6대주에 하나씩 다 있는 겁니다. 거의. 네. 그러니까 이 지역들은 프랑스 제국주의 식민지비의 결과로 아직까지 프랑스 영토로 남아있는 곳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름은 달라져 있죠. 무슨 뭐 집합체라느니 뭐 데파르트망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상 뭐 식민지와 다를 바 없는. 그렇죠. 네. 제가 이번에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해외령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아직까지 식민지로 남아 있었다면 우리도 이랬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많이 끔찍했습니다. 그랬겠죠. 우리를 지배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뭔가 고통을 겪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곳은 이 해외령에는 프랑스 본토에서 온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측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들인데요. 보통은 선거가 있을 때 정도만 프랑스 언론의 깜짝 주목을 받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정말 정부도 해외령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난 4월 19일에 에두아르 필립 국무총리가 프랑스 해외령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네. 그 자료에 보면은 해당 지역들의 지도가 수록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지도가 좌우가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아. 예. 그런데 정부의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고 이게 또 방송을 탔습니다. 어허. 물론 일어날 수 있는 실수이기는 합니다만 네. 이 자료가 정부 자료라는 점, 그러니까 정부에서 만들어졌다는 점, 그리고 TV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프랑스 전역에 송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마도 이 프랑스 해외령 주민들은 다시 한 번 더 소외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사회 관심에서 멀리 있기는 하지만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코로나 청정지대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본토, 그러니까 본토와 해외령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토도 코로나로 인해서 허덕거리는 상황에서 해외령은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겠죠. 네. 해외령도 보통 이제 3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했고요. 아, 그래요? 3월 말에는 확진자 수가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에는 1,083명, 1,08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아시아 대륙에서 한국과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의 왕래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 누벨칼레도니, 뉴칼레도니아는 네. 한국인 혹은 이제 제외 한국인들이 많이 있고 왔다 갔다를 많이 하는 곳인데 그 실제로 그 동남아시아의 몇몇 국가들은 지금 이 숫자를 축소하는 중이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뉴칼레도니아는 멀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의 다른 자치령들도 보통 목 좋은 곳에, 추운 곳에 있지 않는 이상 목이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유럽이나 아시아의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이에요. 그동안 약간 풀려있던 1, 2월에 많이 다녀갔다. 그랬으면 퍼졌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지금 4월 10일 확진자 수까지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예, 예. 그 이후에 확진자 수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하. 네, 이것은 그러니까 저의 정보력 부족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쉽게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프랑스 정부는 전투함 두 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이 지역들은 원래부터가 의료기반 시설 자체가 열악한 곳이라서 프랑스 정부의 조치가 전혀 충분치 못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마요트라는 곳은 네. 전체 인구의 84%가 빈곤층입니다. 아, 예. 여기는 그 마다가스카르 섬 위에 있는 제도에 있는 곳이죠. 예, 예. 예. 이곳은 가정의 30%가 아직도 상수도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3평 남짓한 공간에 거주하고 있고 식수를 구하기 위해서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물까지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도 프랑스 영토니까 현재 락다운 상태고요. 이 경우에 사람들은 최우선 관심사를 락다운에 두지 않습니다. 생존해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실제적인 우려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마을트는 이미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락다운이 5월 11일 이후에도 유지될 걸로 결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코로나 외에도 댕기열이 또 유행이래요. 그래서 병원이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아, 네. 계절의 유행병이죠. 또 그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도 주목할 만한데요. 남태평양에 위치한 118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의 중심 도시는 타이티입니다. 네, 타이티지요. 예, 보라보라 섬도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고요. 어쨌든 그 이곳은 3월 28일 이후에 현재까지 락다운 상태고요. 4월 16일 확진자가 55명이었어요. 네. 대신에 당시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으나 타이티라는 도시의 총 병상 수가 40개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락다운은 적절한 예방 조치였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폴리네시아의 경제가 총체적으로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폴리네시아 총생산의 13%를 관광산업이 차지하는데 그렇죠.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관광산업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서 네. 먹거리 공급 자체가 안 되는 지역들도 생겼고 그래서 락다운을 유연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락다운을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건 비문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예외적으로 음식을 구입하기 위해 슈퍼에 갈 수 있도록 허용했잖아요. 폴리네시아 주민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음식을 사냥하고 채집하고 할 수 있게 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이제 채집 수렵을 주업으로 하는 주민들은 그냥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데 배에, 그러니까 낚시를 한다고 칩시다. 배에 한 사람씩 타고 나가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타고 나가서 낚시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란 그냥 허언일 뿐이죠. 바닷가 어촌의 업무 환경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불가능하네요. 그렇죠. 프랑스 정부는 해외령의 병상 수를 두 배로 늘릴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언제? 아, 그러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 본토도 병상 수가 부족해요. 근데 네. 해외령의 병상 수는 본토의 4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아요. 사정이 그나마 가장 낮다고 하는 과들루프하고 마르티니크에는 각각 인구 만 명당 병상수가 50개 정도예요. 만 명당 50개?
마요트, 아까 말씀드린 그 빈곤율이 아주 높다는 이곳은 인구 만 명당 병상이 14개입니다. 네. 그마저도 이 병상의 4분의 3에는 인공호흡기가 없습니다. 뭐 음압병상 이런 거 뭐 꿈도 못 꾸겠네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가 그 전투함 두 대를 보냈잖아요. 네. 근데 이 전투함 두 대를 보낼 때만 해도 해외령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 여기가 선상병원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아 예. 그런데 그냥 의료 물품 전달하고 치안 유지하고 그게 다 전부였다고 해요. 게다가 여기에 전달된 의료 물품은 상태도 열악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레위뉴옹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한 여성이 이제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 전투함에서 실어온 마스크를 전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F등급의 마스크를 전달을 받았지만 보니까 이 사용 기한이 2005년까지였고요. 2005년? 15년 전이요? 네. 네. 마스크에 곰팡이가 펴 있었고 고약한 냄새가 났다고 증언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거죠. 어서 구해오래도 그런 거 못 구해오겠네. 그러니까요. 이거를 여기에 보낸 거네요. 네. 그리고 이 전투함을 타고 온 군인들이 해외여행의 치안을 위해서 온 거지 코로나 상황을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라고 그 마요트의 하원 의원인 만수르 카마르딘이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해외령의 의료진들은 그 프랑스 정부에 큰 희망을 걸지 않아요. 네. 그렇죠. 이제 같은 문제들을 자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이뉴용의 한 의사는 그러니까 병원에서 퇴근을 했는데 샤워를 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장을 설득해서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그리고 레이뉴용의 중학교에서는 의료진들이 고생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스크를 제작해서 제공했습니다. 중학생이 마스크를 만들어서 제공했다면 이 마스크는 당연히 첫 마스크였을 거예요. 그쵸. 레인용 도지사 자크 비영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오늘은 2020년이고 이곳도 프랑스다. 하지만 프랑스는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적당한 표현입니다. 네. 제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사실 프랑스의 어두운 면을 정말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예전부터도 저는 프랑스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건 그래.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프랑스 해외령의 현실은 제가 지금까지 봤던 어떤 것보다 어두워서 정말 참담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 하면 뭐 우리는 인권의 나라, 혹은 뭐, 프랑스 표어는 자유평등 박애, 뭐 이런 얘기가 사실 캐치프라이즈나 그냥 광고 카피에 불과하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박해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네. 그러게요. 한국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가 있네요. 자치령. 네. 식민지의 문제. 그러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손 놨네요. 네. 네. 그리고 이게 그 19세기, 20세기에도 이런 사례들은 많았는데, 아, 이러한 국가적인, 지역적인 재난이 생기면, 이 본국에서는, 아, 보통은 치안을 먼저 신경 쓰지, 복리후생을 먼저 신경 쓰진 않습니다. 아, 그러게요. 예, 예, 예. 그 마인드가 21세기에도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 프랑스는. 네. 여기까지 들었고, 끝으로, 이제 북아프리카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 왜냐면은, 프랑스는 특히나 이 북아프리카에서 넘어온, 사실상, 뭐, 우리나라로 하면 그냥 상경한 것 같은, 그런 인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북아프리카 3국,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마그레브라고 불리는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와 프랑스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이전에 네. 식민 지배를 했던 국가이기도 하고 1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1970년대까지 경제적 위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네. 그래서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프랑스에 사는 마그레브 출신 사람들은 190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프랑스 전체 인구의 8.7%에 해당하고요. 네. 따라서 식민지 시스템에서 비롯된 문화, 경제, 정치, 교육적인 교류는 물론이고 인적 교류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는데요. 예를 들면 매년 7만 명의 마그레브 학생들이 프랑스로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 아, 3개국에서 매년 7만 명씩 온다. 네. 또 무역 분야에서도 마그레브 국가하고 프랑스의 교역 규모가 2015년
270억 유로에 달할 정도였어요. 이거는 뭐 지도만 봐도 상상 가능한 수치죠. 네, 아주 가깝죠. 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그레브에서 프랑스로 넘어오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지금 프랑스에서 이 나라들로 가는 거 무섭잖아요. 지금 누가 오면 온다고 생각하면 이 나라 사람들은. 근데 네. 이것을 걱정하기 이전에 이 저 스페인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뭐 마스크도 안 써 버릇하고 신나게 놀던 사람들이 3월까지 계속 왔다 갔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나라들에. 네. 근데도 지금 확진 추세를 보면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숫자가 적어요. 이게 지금 이제 맵을 확인을 해보면은요. 이제 위에 유럽에는 이제 많이 이제 확진자가 발생하는 그래프가 표시가 되고,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북아프리카 지역에만 이렇게 경계에 색칠한 듯이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흐릿하게. 지브롤터에도 이제 확진자 표시가 되어 있고요, 현재. 네. 근데 이제 그 요 수치가 전부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쉽게 상상이 가능하죠. 확실해요. 네.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보면 5월 5일 현재로 이 세 개 국가 중에 모로코가 가장 많습니다. 원래 4월 중순까지는 알제리가 가장 많았는데요. 지금 모로코 확진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5,217명이고 사망은 181명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알제리입니다. 확진자가 4,838명, 사망은 470명. 네. 튀니지는 상대적으로 지금 상황이 좀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확진자는 1,022명, 사망은 43명입니다. 아마도 증상이 그러했을 거예요. 이제 밥 먹듯이 혹은 이번에 무슨 뭐, 물론 큰 맘 먹고 이번에 겨우 다녔을지도 모르겠지만, 주로 자주,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프랑스를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에게서 퍼졌을 거예요. 보통 초기 확진자들은 유럽 지역을 방문했다가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혹은 프랑스나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온 유럽인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기를 가리지 않고 좀 따뜻한 데 찾고 싶을 때마다 여행을 자주 가는 쉬운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유럽인들에게 네, 여기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 국가 모두에서 그 코로나19 대응책이 프랑스 정책이랑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단계를 밟아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망했네요. 우선 알제리의 경우에는 2020년 2월 25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확진자는 알제리에 거주하는 이탈리아인이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확산이 된 것은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는데요. 예. 프랑스에 거주하던 알제리인이 자기 가족이 결혼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에 참여하려고 알제리에 입국했는데 이 사람이 코로나19 확진자였던 거예요. 아, 네. 결국 결혼식에서 가족 구성원 중 16명이 감염되었고, 결국 이 결혼식이 열렸던 이 지역이 알제리의 코로나19 첫 번째 클러스터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3월 10일 이후로 모든 학교가 문을 닫았고, 3월 19일 이후부터는 모든 도시 내부의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중단됐고, 대도시 내의 카페나 식당도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락다운 상태인데요. 락다운은 5월 중순까지 예정되어 있지만, 4월 27일부터는 상점이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논리적으로 빠져있는 게 잠시 후에 이제 모로코나 튀니지 얘기도 듣겠습니다만 잘 모르고 이동동선을 겨우겨우 추적해낸 어떤 사람이 31명 환자 같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잖아요. 네. 그랬으면 그 뒤에 그 사람이 갔던 동선을 따라서 접촉을 할 가능성이 있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해보면 분명히 이 나라의 인프라에 비해서 병상이 모자라고 의료진이 모자란 상황까지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모로코 이야기를 해보면요. 네. 모로코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은 공식적으로는 3월 2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를 방문했던 모로코인이 확진 진단을 받은 데서부터 시작된 건데요. 네. 3월 5일에는 모로코 출신 이탈리아 국적자가 확진 진단을 받았고요. 그리고 3월 10일에는 모로코를 방문한 프랑스 여행객이 확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 여행객은 모로코 내 코로나19로 인한 첫 사망자로 기록되었습니다. 다음 날에 이 사람의 아내와 딸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예. 그리고 같은 날에 세네갈 출신의 프랑스인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3월 13일 스페인을 방문했던 모로코인과 프랑스 국적의 모로코 거주자가 확진자로 발견됐고요. 그 다음, 그러니까 3월 14일부터 2차 감염자가 확진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시기부터 모든 학교가 문을 닫았고 3월 16일부터 모든 공공장소도 문을 닫았습니다. 4월 6일 이후부터 락다운이 발동이 됐고요. 네. 이 락다운은 모로코에서 5월 20일에 해제될 예정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그 전체적으로 그냥 있을 수 있는 일들의 기록인 것 같지만 가장 큰 차이는 너무 늦죠? 네. 네. 튀니지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튀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국가들과 비슷하게 첫 번째 확진자는 3월 2일이고요. 이탈리아를 방문했던 튀니지인이 첫 번째 확진자였습니다. 네. 3월 9일에는 병원 감염이 확인되었고 그래서 이탈리아를 오가는 항공편이 제한이 되었어요. 그리고 3월 12일부터 학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예, 예. 3월 13일에는 공공장소가 문을 닫았고 예배나 문화행사 등 대중이 모이는 모든 행사 역시 취소되었습니다. 3월 16일부터 국경이 폐쇄되었고 3월 20일부터 락다운이 실시됐습니다. 튀니지는 현재 락다운이 해제된 상태인데요. 5월 4일부터 해제되었습니다. 얼마 안 됐군요. 네, 그런데 5월 2일 저녁에 튀니지 정부가 1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은 계속해서 락다운 상태에 머물러야 한다고 발표를 해버려요. 어느 꼴통이. 그래서 튀니지에서도 이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성차별적이라고 비난을 받았고 결국 그 다음날 정부는 아, 사실은 이 발표된 지침에 오류가 있었던 거다. 무슨 오류? 네. 사실 16세 미만이다. 이러면서. 이를 문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여성도 1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도 네. 외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들어오는 경로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랑 비교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가 굉장히 지금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정책을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 이 나라의 인구 규모를 봐도 그렇고 이 정도밖에 안 나왔고 최초 동선이 파악하고 그 뒤에 것도 쫓아갔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절대 하지 않는 락다운이 됐다는 네. 것도 이상하고요. 예, 의문스러운 거 투성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역 감염이 진행이 됐고 네, 현재 락다운이 풀려있는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감염자가 있는지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아니면은 잘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네. 저로서는 지금 북아프리카 3개 국가에 대한 말씀을 더 이렇게 프랑스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이 그건 그래요. 네, 정보를 더 많은 정보를 얻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저희들도 지금 그냥 트레이스를 따라가다가 논리에 너무 비어 보이는 구멍들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질 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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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은 이 나라들이 경제가 그냥 바닥인 나라들도 아니고 인구도 수천만이고 인구도 적지 않고 땅이 넓어서 그렇지 무역도 위쪽 나라들과 활발하고 이런 것들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전해 보이나 이 정도 수치밖에 안 되면은 되게 평화로워하는 거 아닌가라고 들었는데 홍 박사가 알려준 것에 따르면 지금까지 락다운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네 한국에서는 한 적 없던 조치를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궁금하면 물어볼 사람이 홍 박사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저희는 만족스러워요 이 정도면. 네. 요새 사람하고 통화할 일 많죠 심심하니까. 방학 때 그러니까 부활절 방학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랬고요. 요즘에는 온라인 수업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네요. 아 그렇구나 맞아요. 저도 저 네. 친척 중에 그 학교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학교 나가면 바쁘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출근하자마자 다 흩어져가지고 유튜브 찍고 있다고. 예. 네, 지금 선생님이니까 저도 막 유튜버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이 어목한 시기에 할 일이 있어 다행입니다. 네, 그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야, 프랑스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죠? 해고된 사람들의 어려움도 장난이 아니라고, 어려움도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매우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잘 버티고, 제가 최근에 그 손희상 선생님 이런 얘기 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는 아마도 자유로운 해외여행을 다닌 인류의 마지막 세대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루어지지 않길 바랍니다만. 네.
부디 락다운 슬기롭게 잘 버티시고 남은 기간. 예. 어, 네. 웃으며 마포에서 봐요, 나중에. 언제가 될지 지금으로선 모르겠네요. 그니까 말이에요. 더 늦기 전에 봅시다. 네. 네, 홍설아 박사였습니다, 파리에서. 네.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XSFM입니다. 콩 전부를 담아서 두유는 원래 이 맛. 온두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건강의 기본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 NK365 내 옆에 탑. 매일매일 NK365. 우리 아이 성장기부터 NK365 키즈. 고민 없이 케미가 좋은 최신 PC를 만들고 싶을 땐 액세스몰에서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를 고려해 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아스트랄 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뉴스 아카이브입니다. 네, 1964년 5월 6일의 일입니다. 어디 보자. 60년쯤 됐네요. 56년 전에 오늘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18살이었던 최 씨는 노 씨 남성이 갑자기 자신을 덮쳐 혀를 입안으로 밀어넣을 때 혀를 깨물어서 저항했습니다. 최 씨는 여성이고 노 씨는 남성이었죠. 남성인 노 씨의 혀가 1.5cm 정도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가 혀를 깨물어서 혀가 잘리고 성폭행을 당할 뻔한 여성은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렇죠. 네. 이러자 노 씨는 다음날 칼을 들고 최 씨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최 씨가 자신에게 영구적인 장애를 입혔으니까 죽일 것이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다음날 그 범죄자가 칼을 들고 찾아왔다는 걸로 봐서 이게 그 부끄러운 마음에 나머지 혀를 잘라 속죄해야지 이러고 간 줄 알았네요.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이에 검찰은 여성인 최 씨를 중상의 혐의로 기소해 구속수사했고요. 그렇죠. 성폭행을 시도했던 노 씨는 성폭행 혐의는 없이 다음날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한 특수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가 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피해자이지만 가해자로 기속된 최 씨는 정당방위를 주장을 했고요. 법원에서는 최 씨에게 노 씨에게 호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피고와 결혼해서 살 생각은 없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결국 최 씨는 유죄를 받았고요. 최 씨의 아버지는 성폭행을 시도했던 노 씨와 돈을 주고 합의했습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이게 60년밖에 안 됐는데 전설처럼 들리는 야만의 시대죠. 그렇죠. 당시에 언론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고 비슷한 사건의 최초의 판례로 교재에 실리는 등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아, 이게 대단한 일이군요. 최초의 판례가 남아버렸군요. 그렇죠. 네. 다시 정리하면은 성폭행을 시도했던 남성이 혀가 잘렸고 이 혀를 깨물었던 여성이 오히려 상해 혐의로 벌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폭행은 기소도 되지 않았고요. 네, 이게 정확히 56년 전 오늘 있던 일이었는데. 네, 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였던 이제 당시에는 가해자였는데 네,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피해자죠. 그렇죠. 피해자였던 최말자 씨가 올해 5월 6일에 이 사건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정확히는 56년 만에 재심 청구입니다. 네. 최 씨는 6개월간의 구속 수사와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이후 가족과 함께 살지도 못하고 혼자 살다가 등 떠밀리듯 결혼했지만 곧 이혼하고 계속 혼자 사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63세였던 2009년에 여성 노인을 위한 2년제 중고등학교에 입학을 했고 작년 8월에 한국방통대학교의 문화교양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졸업을 하면서 졸업 논문으로 여성의 삶과 역사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이제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이를 읽은 사람이 이렇게 억울하게 계속 살았냐면서 함께 한국 여성의 전화를 찾았습니다. 현재는 변호인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 부산 여성의 전화와 함께 재심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주에 뉴스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이게 저도 옛날에 뭐 다 그랬지라면서 과거의 불평등이나 야만적인 분위기를 좀 지나간 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인종차별도 그렇고 가부장적인 모습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당사자들에겐 분명한 피해 사실로 남아있는 살아있는 사건이잖아요. 네.
네.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제가 당한 피해에 대해서 가끔 생각나면 지금도 열받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이번에 재심 청구에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이제 재심 청구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뉴스가 많이 됐는데 결과가 나온 다음에 좀 더 얘기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이번에 보고 알았어요. 그러게요. 벌써 이게 2년이 됐습니다. 2년 전 이번 주의 얘기입니다. 네, 2018년 5월 5일 유튜브에 차일디시 감비노의 This is America 뮤직비디오가 업로드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 노래가 이 사람의 인생작이 될 거라고 본인은 예상 못했을 거예요. 이 뮤직비디오를 보신 분은 작년 아니야? 싶으시겠죠? 네, 시간은 빨라서 이게 벌써 2년이 됐습니다. 네. 순식간에 빌보드 1위를 하고 뮤비도 순식간에 1억 뷰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많이 소개되는 둥 유명하다고 말할 필요도 없이 유명해졌죠. 그렇게 됐어요. 뮤직비디오는 짐크로우를 상징한 첫 화면부터 그렇죠.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 미디어의 천박함, 그리고 그 속에 가려진 사회 문제, 인종차별 등의 문제들을 깔끔하고 세련되게 달아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음악적으로는 그래미도 받았고 피치포커 미디어와 롤링스톤즈 두... 롤링스톤즈가 아니죠. 롤링스톤즈. 롤링스톤지. 지. 네. 롤링스톤지. 네. 둘 다에게 찬사를 받았다면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죠. 네. 음악적으로 성공한 것은 말할 것도 없는데 그보다 이 뮤직비디오로 전 세계에 더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따라서 그래미가 올해 앨범 올해의 노래상을 준 데에는 이 뮤직비디오에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피치포커 미디어나 롤링스톤 같은 경우에도 이 뮤직비디오에 주목을 많이 한 거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2010년대 통틀어서 이렇게까지 많이 주목받은 뮤직비디오가 없어요. 네. 예예. 예. 강남 스타일이 있는데. 아니면은 저 뭐냐 한라인 블링. 네. 네. 이제 문맥이 다르죠. 네. 문맥이 다르죠. 네. 그건 그냥 밈이고. 네. 이번에 이게 2주년이 되었다길래 생각나서 다시 봤는데요. 예. 다시 보면서는 저는 또 조금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그 2년 동안 방탄소년단이 그래미에 갔고 기생충이 오스카를 탔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 와중에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심각하게 퍼지고 있죠. 그죠. 이게 이제 그 우경화는 2차 대전 때와 다를 바 없는 흐름으로 움직이는 것이 경제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대중이 도탄에 빠졌다라고 느낄 만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해결책으로 무능한 정치인들이 인종차별을 들고 오면서 대난투가 벌어집니다. 네. 대난투만 안 벌어졌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유럽이나 미국 여행은 무서워서 못 갈 수도 있다고. 그렇죠. 실제로 지금 현지에서도 그 염려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 차일디시 감비노가 이야기한 문화적 메시지가 이제 곧 우리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도 문화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내보내는 날이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요. 그렇죠. 그 역량이 저 담보되지 않으면 한국 문화 시장도 얼마 안가 다시 쪼그라들 텐데 한국 그 음악 시장의 문제는 그 역량이 없어요. 네. 근데 생길 거예요. 예,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 문화의 역량이 국가의 역량이기도 한데 또 그것과는 개인의 문제고 네, 개인의 문제이기도 문제고, 하니까요. 하입의 문제고 자긍심의 문제니까 돈이 들러붙고 유명세가 들러붙으면 새로운 천재가 나옵니다. 네. 그건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다만 이제 그 이 This is America 뮤직비디오를 안 보셨으면 보십시오. 볼 게 되게 많습니다. 이 뮤직비디오의 메시지가 이야기해주는 듯 이야기해주지 않는 문제 최근에 이제 유색인종 특히나 프로토리칸들이나 흑인 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이건데 그 차일디시 갬비노의 뮤직비디오에서 흑인들에 대한 시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특히나 흑인 음악이나 흑인 문화에 대한 시선은 90년대의 흑인 음악과 흑인 문화는 미국의 문화는 우리가 못 먹고 못 사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잘 버텨야 된다. 사회가 더 나아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히트곡에서는 근데 내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살지롱. 네. 이었어요. 그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었어요. 이건 이제 풀 CD 앨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을지도 몰라요. B사이드에서는 뭔가 교훈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이 음원 시장이 바뀌고 그다음에 장르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 갱스터들이 지배하는 장르가 되지 않고 총을 내려놓고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후자만 남은 거예요. 난 잘 먹고 잘 살지롱. 만 남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80-90년대에도 소비문화의 정수에만 흑인문화가 사용되는 게 아니냐라고 비판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맞는 이상한 상황이 와버린 거죠. 네. 드레이크와 카니 웨스트의 시대란 미국의 유색인종들한테 그런 의미거든요. 이젠 정말 소비밖에 안 남은 것인가. 근데 그 지점에 있어서는 이제 흑인만 제대로 돌볼 수 있다면 다른 인종한테까지 평등이 갈 필요가 없다 정도의 오래된 흑인 사회에서 나오는 보수적인 메시지들도 한몫하지 않았는가라는 이 반성의 목소리. 이게 저는 이 뮤직비디오에 담겨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정치를 한 발 앞서 나가게 하는 데에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되게 큰 영향력을 끼쳤는데 이제 그렇지 않는다면 누가 도와줘야 되냐. 예. 네. 를 생각할 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미국 얘기였습니다. 예. This is America는 정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뮤직비디오 한번 오랜만에 확인해 보시죠. 여기까지 이번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코로나19 이야기를 사실상 저희는 할 타이밍을 놓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타이밍이 언제일까 확신하기도 어렵고요. 근데 얘기를 그때 할 수 있었다고 해도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당장 우리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그 과학자들에다가 하는 것도 우리가 품이 없기도 하지만 네. 당장 무슨 의미를 전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가지고 좀 주저주저했는데 이번 주하고 또 다가오는 5월, 6월에는 이 사태와 관련된 것들을 소재들을 좀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통신원 노릇을 해주신 두 분도 수고 많으셨고요. 네, 유승균 PD하고 윤세민 에디터였습니다. 주말까지 그 아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어김없이 김민아 랑 뵙죠. 지금 생각나셨어요? 잊었던 이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 아, 뭐야, 한 시간 넘었네? 아이고. 계속, 말을 안 해버렸던 게 티가 나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도? 전혀? 잘했어요. 뭐라고요? 잘했다고.